영수심화 수준별로 전학년 전과목 모두 다 밀크티. 청취자를 너무 사랑해서 목이 메이는 남자. 라디오에 누구보다 진심인 라바. 라디오 바보 박명수의 라디오 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의 이두학, 장동윤. 오정신, 설인아입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자 맑은 영혼의 시골 소년 이두학. 준집 아들인 철원과 함께 몰래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은 어느 날. 쌍절곤을 이소룡만큼 잘 돌리던 시골 극장 딸 오정신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과 욕망도 용광로처럼 끌어오르던 80년대. 그 시대를 관통하며 꿈과 우정 그리고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몸을 내던진 청춘들의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오아시스 매주 월화 밤 9시 50분 함께해요. 89.1 메가헤르츠 KBS 쿨 FM입니다. 어, 대리 불러야지. 안심귀가 1588 천사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고 싶은 운동화를 인터넷에서 몇 번 검색하고 나면 바로 SNS에 그와 비슷한 운동화 추천 광고들이 뜨고요. 귀여운 고양이 영상을 연달아 몇 번 보고 나면 전 세계의 귀여운 고양이들, 강아지들, 고양이와 강아지들까지 내 추천 영상 목록에 뜨게 됩니다. 꼭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들이 꼭 광고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기 잘 오셨습니다. 저희 비키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읽고 보듬어 드릴게요. B2B의 키스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이민혁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 도와줘 SOS.
나 숨이 제한 것만 같아. 평소에 난 그런데 참겠어.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B2B의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세븐틴의 예쁘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B2B 이민혁입니다. 네. 알고리즘 진짜 무섭죠?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쏙쏙 아는지. 잠을 못 자겠다니까요. 이 새로 고침만 자기 전에 한 100번 하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맨날 그러면서 밤을 설치는데, 아, 요새 그 AI 발전이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큰 도움을 받고 또 편리하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비키라는 AI가 아닌 저 람디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또 도토리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 인위적이지 않고요. 정말 휴머니즘이 있다. 따뜻함이 살아있다. 그렇지만 알고리즘 못지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완벽하진 않아도 캐치해드리겠다라는 점, 예, 이 자리에서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지은님. 맞아요. 요즘 검색하고 나면 계속 뜨는데 전 이미 샀어요. 알고리즘 바보. 알고리즘이 순식간에 바보가 됐고요. 자, 안현님. 근데 가끔은 알고리즘이 저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흐흐. 아, 무슨 노래 듣고 싶더라? 할 때 기가 막히게 추천해주더라고요. 플레이리스트까지 내가 좋아할 만한 곡들 쫙 해주니까 거기서 또 좋은 노래 추천도 많이 받고, 그쵸? 네, 이수진님. 저는 요새 우리 람디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가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아주 수진님 합격입니다. 수진님 그 세상에서는 제가 계속 좀 장악을 하고 있을게요. 많이 많이 뜨겠습니다. 네, B2B의 키스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람디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어플 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엔 여러분의 사연을 더욱 맛깔나게 소개해드리는 도전 골든차일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이 골든차일드 Y씨가 비키라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죠. 오늘은 골든차일드의 Y 주찬 장준지범, 와장찬범 완전체와 함께합니다. 뾰로롱즈와 짱범즈의 대결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부장, 복지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검진, 직원선물, 출장, 장례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제 나도 검색창에 이 제너드.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순대국, 별장국, 수육국밥 큰맘에서 한 그릇 큰맘 먹어. 전국국밥 큰맘에서 모두 모아 든든하게 큰맘 먹자. 문순이 강추하는 국밥 큰붓 큰맘 할매 순대국에서 한 그릇 하자. 큰맘 할매 순대국 신메뉴 양선지 해장국 출시.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땅스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스 부대찌개 서민분 9,900원. 땅스 부대찌개 맛있게 끓여요. 포장 전문 배달 가능 땅스 부대찌개. 이 땅 위에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키스터라디오. 간식이 필요하세요? 한턱 쏠 일이 있으신가요? 기분은 여러분이 내세요. 결제는 저 람디가 하겠습니다. 람디페이. 정유정님. 람디, 저는 중1 도토리예요. 얼마 전 청소년 문화 해설사 면접에 합격해서 첫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외국인들에게 경복궁을 설명하는 건데요. 아, 역시 영어로 듣는 수업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멋진 문화 해설사로 성장할 수 있게 람디가 간식 보내주세요. 람디도 경복궁 오면 제가 해설해줄게요. 하트. 네, 우리 유정 도토리 중1이면 학교 입학하고 적응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문화 해설사에 도전을 하다니 정말 기특하네요. 외국인들에게 경복궁을 설명하려면 우리말로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영어로까지 하려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사연만 봐도 멋진 문화해설사가 될 기운이 마구마구 느껴집니다. 람디가 응원의 간식 보내드릴게요. 피자 플러스 콜라 세트 람디페이 결제합니다. 유정도토리 나중에 경복궁에서 만나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왔습니다. 람디페이, 오늘은 문화 해설사를 꿈꾸는 중학생 정유정 도토리에게 피자 플러스 콜라 세트 람디페이로 결제해드렸습니다. 와,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뭔가 하고자 하는 목표, 꿈이 명확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럽네요. 저는 어릴 때 꿈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늦게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조금 뭐 많이는 아니어도 몇 년이라도 좀 더 일찍 시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와, 중학교 1학년에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문화해설사. 자, 박혜진님께서 문화해설 뭐요? 진짜 대단하네요. 저는 28살인데 뭐 하고 있죠?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혜진님. 예. 굳이 비교를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상대적인 그런 거를 계속 계산하다 보면은 스스로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28살 충분히 어리고요. 젊습니다. 지금 뭔가를 도전해도 늦지 않은 나이고. 예, 혜진님이 짱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K8491님, 똑똑이들은 학생 때부터 다르군요. 떡잎부터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가? 정말 빠르네요. 자, 김은하님, 도토리들 단체로 사연자님 해설 들으러 단체 관광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도토리 단체로 경복궁에 나중에 우리 유정 도토리가 문화 해설사가 돼서 설명을 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면 단체로 한번 가서 설명을 들어보시죠. 우리 은하님이 그 주도하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는 걸로. 네, 람디페이. 저 람디가 여러분 대신 결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연에 맞는 맞춤 선물을 대신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KBS 콜 FM, B2B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람디페이 코너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말머리 람디페이 달아서 보내주세요.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달의 소녀의 Heart Attack.
이달의 소녀의 헐터텍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B2B의 키스더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스더라디오의 람디 B2B 민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6346님, 요즘 틈틈이 등산을 하거든요. 저번 주말에 산을 올라갔는데 람디가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멀리서나마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람디 아유 귀여워 이라고 네, 사진을 첨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동그라미로 이렇게 또 표시도 해주셨어요. 잘 안 보일까봐. 네, 귀엽네. 확실히 한국에 사는 다람쥐들 참 귀엽게 생겼어요. 그쵸? 나보다 훨씬 귀엽지, 쟤네가. 자, 5335님. 축하해주세요. 우리 집에 막내가 생겼어요. 파인애플 코뉴어라는 앵무새예요. 아직 태어난 지 50일밖에 안 돼서 이유식 먹는 애기랍니다. 이유식을 하루에 5번 먹여야 하는데 안 먹으려고 뒷걸음치고 다 뱉어내고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오늘도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건강히 키워보겠습니다. 50일이면 진짜 완전 갓난쟁이네요. 애기인데 이유식을 맛이 없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사람 손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적응 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열심히 건강하게 쑥쑥 자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66님, 람디, 저 보컬 전공으로 영국 대학원 합격했어요. 더 빛나는 뮤지션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꼭 나중에 같이 음악해요. 제발, 하트하트. 야, 사연자님 멋집니다. 예, 뭐 일단은 저보다는 이미 훨씬 대단하신 것 같고요. 보컬적으로 봤을 때 연락 주세요. 예,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죠.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적응하시고 기다릴게요.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최진아님. 겨울도 다 지났는데 갑작스런 감기 기운에 전기장판 켰어요. 유유, 부디 주말 전까지는 다 나을 수 있기를. 주말까지 아직 네, 월요일이잖아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제 날이 다 풀리고 있는데 이제 감기 걸렸으면은 오히려 이럴 때 걸린 감기가 더 독하거나 오래가는 경우가 많은데 밥 잘 챙겨 드시고 회복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펜타곤의 봄눈, 10cm의 봄이 좋냐? 느낌이 좋아 그게 그렇게 좋더라 하늘이 말도 안 되게 이쁘더라 그 모든 순간에 날 떠올렸어 흐르러지게 피어나는 꽃밭에서 봄눈이 올까요 네가 좋아하는 봄에 이번 봄에도 어김없이 눈이 쌓였길 비견을 못해 나는 그저 차가운 너른 두성이 날 감히 싸주는 나의 봄이 되어주오 따뜻한 너의 앞에서 빙하던 녹아버려 시간이 야속하지만 별 수 없어 이 봄이 끝나듯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로 난 마음을 묶어버려 그날 너 말도 안 되게 봄눈이
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붙어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아직 겁나 피곤하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발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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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키스더라디오 DJ 민혁 달콤한 목소리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BTOB의 Kiss the Radio 비키라의 골차가 떴다 전망 넘치고 예능감 넘치는 골든 차일드 우당탕탕 맛깔나는 사연 대결 도전 골든 차일드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우리의 와장찬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와이. 조찬입니다. 네, 지범입니다. 저는 장준이고요. 연기가 좀 올랐어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저녁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식사 안 하셨어요? 네. 저녁 안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 두 분은요? 저희도 저녁을 안 먹었죠. 네, 네. 어, 먹었나요? 장준 씨 먹었어요. 저는 앞에 네. 앞에 잠깐 텀이 나가지고 잠깐 미니저님이랑 분식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아, 분식. 네. 네. 거짓말은 못하네요. 그럼요, 그럼요. 자, 도전 골차에서 와장찬범 네 명이 모인 게 처음이에요. 맞아요. 네, 진짜요. 네, 지범 씨. 네. 대기실에서부터 멤버들이랑 지금 쭉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와장찬범의 텐션 1부터 10까지 봤을 때 몇 정도인가요? 오늘 제가 기를 좀 빨렸거든요. 아, 이미. 네. 어, 많이 빨리셨네요. 한 11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텐션. 11, 10을 넘겨서 10을 넘었어. 아, 자, 아, 이 11의 텐션을 가지고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쉽지만
오늘 Y씨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거든요. 아~ 자, 3904님, 성윤이 안 돼, 성윤이 못 보네, 으응! 이라고 네,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김민주님께서, 죄송한데, 시간 좀 멈춰주세요. 우리 와토끼 지켜. 나도 그러고 싶다. 지만 네. 네,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리고 박지현님께서 토끼가 나라를 지켜? 이게 말이 됨? 토끼는 그냥 비키라나 지키라고. 또 이제 토끼 있는 토끼인데 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토끼라서 그렇죠. 네. 건강한 대한민국의 토끼 네, 자랑스러운 건강한 대한민국 토끼라서 그렇죠. 네, 잠시 또 나라를 지켜야 되는 아. 좀 뛰다 오겠습니다. 네. 다람쥐도 지키다 왔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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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우리 김예희님께서 왕 와장천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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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셨고요. 네. 이보라님, 월요일이 이렇게 가득가득 찰 수 있는 거였나요? 꽃이 가득 핀 비케라 스튜디오 멋지다. 이제 눈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명이 처음이라 네. 댓글을 누가 읽어야 되는지 이 순서를 정해놓을까요? 그러니까요. 나이 순으로 가죠. 아, 그래요. 좋아요. 람디 하고 이렇게 나이 순으로 가요. 좋아요. 네, 정효미님께서 시끌벅적 우당탕탕 좋다 오늘 골치하고 싶은 거 다 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스. 아, 오늘 진짜 좀 마지막이니만큼 네. 네. 더 편안하게 네. 코너에 구애받지 않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2시까지 다 하고 가는 건가요? 뭐 저는 고맙죠. 중간에 광고 타임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아, 네네네. 자, 하영님께서 왜 안 먹었어? 왜? 밥을 챙겨 먹어야지. 아,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좀 애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애매했죠. 아, 스케줄이 있으셨나요? 네, 오늘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밥 뭔가 있었다. 네. 그리고 윤현아님께서 그 시작부터 웃기네 이래 주셨습니다. 아, 이래 주셨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래 현아가 이래? 이래 주셨습니다. 이래 주셨습니다. 이례적이네요. 재밌네요. 자, 그리고 이세영님께서 오늘 10시 반부터 수업 3개 영광이었는데도 와장찬범 보고 싶어서. 오픈 스튜디오로 달려왔어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세영이 땡큐. 세영이 어딨니? 세영이 노이야. 골든에스 소리 질러. 저기 안 지르는데 왼쪽 안 지르는데. 저 약간 그래. 부끄러워하시는데. 샤이걸. 자, Y씨의 마지막 날 와장찬범이 다 같이 모인 만큼 시끌시끌 에너지 넘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도전 골든 차일드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도전 골든 차일드 연기되고 잔망 넘치고 센스까지 갖춘 저희 와장찬범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더 맛깔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어떤 사연이든 좋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고민도 좋고요. 두고두고 꺼내보는 특별한 추억도 좋습니다. 뭐든지 보내만 주세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별다방 시그니처 핫초코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대결은 뾰로롱즈 대 짱범즈 팀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한 후에 어느 팀이 더 인상적이었는지 투표로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팀 대결이기 때문에 벌칙도 청취자분들의 의견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미리 비키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벌칙 공모를 받아봤습니다. 투표함 속에 진 팀이 수행할 벌칙들이 적혀 있고요. 벌칙은 나중에 직접 뽑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그렇네요. 네,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골든 차일드 담다디. 와우. 미치게 해, 너 now, living on.
골든차일드의 담다디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주장! 렛츠고! 저는 4남매 중 유일한 남자입니다. 덕분에 새 누나와 새 누나의 사랑과 잔소리와 구박을 한몸에 받고 있어요. 짠! 이거 봐라! 어때? 어, 나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샀어. 어머, 언니 잘 샀다. 아, 흉해! 그게 뭐야? 아, 뭐긴 뭐야? 레깅스잖아. 어때? 괜찮아? 예쁘네. 언니랑 잘 어울려. 저게 잘 어울려? 설마 그걸 입고 나갈 건 아니지? 위에 후드티 입어도 이쁘겠다. 한번 입어봐. 그럴까? 부해 보이는 거 아니야? 에이, 밑에 레깅스라 괜찮아. 진짜 그러고 나간다고? 미쳤어! 이헐! 누나한테 못한 소리가 없어. 야! 뭘 좀 모르면 제발 입을 다무세요. 패션이잖아, 패션. 아, 진짜 이해 안 된다. 그게 이뻐? 누나들이 말하는 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알겠니, 주찬아? 아, 진짜 밖에서 만나면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응, 바라던 바임. 제가 보기엔 전혀 예쁘지 않은데 누나들끼린 예쁘다고 난리고요. 야, 내가 노트북 쓸 거면 미리 말하라고 했지. 충전 안 가서 쓰지도 못했다고. 어제는 안 썼거든. 둘째 언니가 썼겠지. 야, 내가 언제 썼다 그래? 네가 봤어? 언니 저번에도 큰언니 핸드폰 몰래 들고 나갔잖아. 내가 다 봤거든. 뭐? 너 내 핸드폰 썼어? 야, 네 귀 더럽다고. 니네 또 싸우니. 누나들 그만 좀 해. 엄마 지금 상태 안 좋다고. 야, 둘 중에 누구야? 너야? 너야? 아, 언제 왜 내 말을 안 믿어? 설마 제 말을 믿는 거야? 아니, 그니까 누구냐고! 야, 네가 쓰는 거 다 바꿔야 돼! 야,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야! 사랑하게 뻔뻔해! 누나들 진정 좀 하고. 청량리래. 야, 충무로 겠지! 아, 진짜 무식해가지고. 청량리래, 충무로나! 이 지지집 애들이 진짜! 호구들 사박질이야! 아, 엄마. 애들이 내 집 물건 자꾸 쓴다고. 아, 엄마, 나 진짜 억울하다고! 아, 엄마, 언니들이 자꾸 나만 뭐라 한다고! 아, 엄마! 진짜 별것도 아닌 일로 세상이 무너지듯 싸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야, 나 이거 좀 까줘. 캔콜라? 아, 이것도 못 따. 어, 나 내일 했단 말이야. 아니, 캔도 못 따는 거를. 어, 도대체 왜 해? 야, 너 있잖아. 빨리 따줘! 홍주첸! 주첸은! 왜 또? 아빠한테 전화해서 언제 오시냐 물어봐. 큰 누나가 하면 되잖아. 누나 지금 누웠잖니. 빨리. 야, 홍주찬 빨리 와봐. 누나는 또 왜? 야, 너 컴퓨터 뭐 했냐? 이상한 거 본 거 아니야? 아, 뭐래 진짜. 안 그럼 이게 왜 있냐고, 왜 이러고 있냐고. 빨리 고쳐봐. 누나가 뭘 만졌겠지. 아, 나와봐. 홍주찬! 아, 또 왜 부르냐고. 이놈이 엄마가 부르는데 소리를 질러? 난 누나들이 부르는 줄 알고. 누나들이 부를 수도 있지. 빨리 와서 식탁에 수저 넣어놔. 저를 무슨 시리 부르듯이 불러대는 누나들 때문에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에요. 아, 진짜 독립하고 싶다. 네. 집업급이다. 집업시 힘 빠져요. 아, 그 두 개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저거군요. 그렇죠. 네, 익명을 요청하신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누나 세 명. 어,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죠. 힘들어. 뭐 사연으로 잠깐 체험을 해봤습니다만. 네. 자, 누나 있으신 분들, 누나 계신 분들. 집업 빼고 다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공감하시나요? 어. 네, 공감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몇 분? 저는 한 명. 다 한 명씩 있어요. 한 명씩. 네. 저는 공감이 됐던 게, 네. 저는 외삼촌이 참 힘들었겠다. 저는 이모가 6명? 7명이어서, 와, 외삼촌이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보다 그 이상이네요. 네, 진짜 이상이죠. 대박이다. 야, 다른 분들도? 저희 같은 저 같은 집안에 누나가 여러 명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 저를 좀 잘 놀아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뭐 학생 때 살짝 조금 이렇게 맨날 다투고 하긴 했는데 네. 누나들끼리 알아서 싸우지 않을까. 만약 더 있었다면. 네. 그리고 저는 누나를 제가 시켜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나가 많이 봐줬나 보네요. 아,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 끓여줄까 이러면 뭐 김치찌개 해줄까 이렇게 해주고 뭐. 맞아요. 근데 저희가 주찬이 누님도 실제로 뵙고 네, 같이 뭐 밥도 맞아요. 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네. 주찬이보다 훨씬 인품이랑 성품이 좋으세요. 네. 그게 뭐 얼굴도 엄청 미인이시고. 모두 감사합니다. 지범 씨는 형이 한 명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형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완전 어렸을 때는 형도 저한테 좀 부려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 별로 얘기도 잘 안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또 지범이 형님을 뵙잖아요. 네.
지범이보다 형 훨씬 인품과 성품이 좋으시고 훨씬 잘생기셨어요. 네, 인물까지 잘생기셨어요. 괜찮으시고 네. 네. 되게 좋은 가족들을 두셨군요. 되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자, 누나와 형의 이런 행동 진짜 이해 안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면을 끓이면은 꼭 그때 두 개 끓일까 할 때는 안 먹어요. 아, 그때 괜찮다 이렇게 해놓고 딱 이제 끓이고 딱 먹으려고 하면은 한 입만 하고 그때 거의 한 3분의 1을 먹는 거죠. 네, 정말 그럴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때리고 싶은데 맨날 지니까 네, 그렇죠. 어쩔 수는 그렇죠. 없고. 네. 야, 저는 저희 누나랑 쿠팡 그 네네. 쇼핑몰 상품 그 아이디를 같이 써요. 네. 뭘 그렇게 많이 시키는지. 아니 조금 잘라 그러면 새벽마다 막 알림이 엄청 와요. 그럼 보면은 상품이 문 앞에 배송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다 이민준 거예요. 아니 명공들에서. 아니 뭐 맨날 막 돈 없다 돈 없다 이러면서 왜 그렇게 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시키니까 돈이 없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또 있을까요? 저는 누나가 이제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은 네. 왜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지 친구들한테 언제, 아니 언제 들어온다고 막 전화하면 이제 금방 한 시간 내로 간다 하면 한 3시간 뒤에 오고 네네 네, 그런 적이 많아서 그 거짓말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걱정하시고 걱정 잔소리 듣고 그렇죠. 그것도 옆에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네. 저는 누나가 이렇게 방을 안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맞아 인정. 아니 그 어디 나가면 옷을 항상 뭐 입을 것만 꺼내면 되는데 네네. 뭘 그렇게 꺼내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패션쇼를 하다가 네 그리고 들어와서 치우면 되잖아요. 네. 안 치워요. 아 이거 먹으면 또 뭐라 하겠네. 제가 맨날 가면 방 좀 치우라고 제발. 네. 내 방보다 더러운 사람 처음 봤다고 하는 말은 맨날 하는데 네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누나 형들의 안 좋은 면을 이렇게 아유.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네. 네. 그럼 반대로 아 이러니까 형이구나 누나구나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다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타지 생활을 하고 누나도 이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참 힘들 때 용돈을 한 번씩 챙겨주더라고요. 아, 이래서 누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아 멋있다. 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용돈이어서 네. 그때 누나 누나네 누나긴 하네. 누나는 누나네. 네. 말 엄청 잘 듣죠 갑자기. 네, 그렇죠. 또 다른 분들. 저는 이제 부모님 어떤 기념일 같은 게 있으면은 네. 원래 형이 안 그러다가 갑자기 딱 와가지고 지금 엄마랑 아빠한테 이렇게 뭐 선물이라도 하고 뭐 한마디로 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때 아 진짜 형이구나 그때 딱 느꼈습니다. 어른스럽다 네네. 느껴질 때 효자구나. 장준씨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떠오르시나 봐요. 끌어올려도 안 떠오르네요. 네. 좀 아 이런 게 진짜 어른스럽다. 아 우리 누나 멋있다 누나구나.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마냥 네. 사실 그냥 애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올해 또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또 그러면서 혼자서도 막 알아서 요새 뭐 드레스 투어도 다니고 뭐 신혼여행지 이런 것도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 기특하다. 네. 뭐 딱히 배울 점은 없다. 네. 그것도 저도 뭐 그때 되면 저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예, 화이팅. 아니 나중에 그 보이는 라디오 이제 영상이 뜨면은 다시 보기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이 구간에 장준 씨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지? 그 장준 씨가 조용히 입 꾹 다물고 네. 엄청 고민해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얘기예요. 화이팅.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주찬 씨? 뭐 항상 잘 챙겨줘요, 근데 잘 네, 챙겨주고 네. 용돈도 뭐 가끔 보내주고 저도 뭐 용돈 보내주고 그냥 그 누나니까 네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부상조 이게 네. 뭐 형제 자매 뭐 이런 사이죠, 남매 그렇죠. 순한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또 골든차일드 멤버들도 거의 친형제나 다름 없죠. 그렇죠. 이 멤버의 이런 행동 내 형제지만 참 이해 안 돼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방금 우리 비키라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네네. 주찬 씨와 지범 군이 패션으로 논쟁을 했어요. 네, 누가 더 잘 입었다. 아, 누가 네. 더 못 입었냐였죠. 누가 더 못 입었다. 오늘 패션에 대해서 오늘 패션에 대해서 하는데. 네네. 네.
이게 좀 예, 이해가 안 되죠. 아 예. 의미가 있는 대화인가. 그렇죠, 그렇죠. 예. 딱 봐도 저랑 승인이 형만 봐도, 네네. 아, 딱 봐도 이 조금 어, 내 목소리가 주파수를 타고 나오고 예.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이제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이런 데는 예의가 있었는데 네. 두 분은 왜 그러신죠? 왜요? 저 완전 오늘 대학생 룩이에요. 저 이거 생각해서 입고 온 거예요. 저 지범 씨는요? 저는 오늘 좀 힙하게 왔습니다. 네. 진짜 엉덩이 같이 입고 오셨어요. 네? 엉덩이요? 엉덩이란 말 처음 듣네요. 힙하시네요. 진짜 힙하게 왔어요. 진짜 힙, 네. 힙처럼 입고 오셨네요. 아, 그 힙이군요. 짱구 엉덩이. 네. 네. 아 근데 뭐 지범 씨가 할 네.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말이 조금 기분이 나빠요. 기억에 남겠습니다. 두 분이 내가 더 잘 입었다고 하는 포인트 한 마디씩만 해볼까요? 지범 씨 먼저 선 공격 해보세요. 전 뭐 이제 그 꾸안꾸? 네, 꾸안꾸. 진짜 아나난이에요. 아나난. 아나난.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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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아, 네. 전 꾸안꾸. 저는 오늘 약간 3월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강한 대학생 룩을 새내기 룩을 이거 다 생각하고 입고 온 겁니다. 그리고 협찬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입고 온 거예요. 나름 생각이 있다고요, 저도. 그렇군요. 자 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청취자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미진님, 아 평소보다 두 배로 정신 없어. 크크크. 진짜 정신 없어요. 맞아요. 제가 읽을 타이밍이 항상 나오는데 네. 그 타이밍을 건너뛰니까 언제 읽지? 약간 이렇게 되는. 오늘 사연이 유독 좀 정신 없긴 네. 했습니다. 네. 네. 또 예진님께서 진짜 누나들 같아. 크크크크 해주셨습니다. 연기 잘했다. 연기 잘했어요. 좋습니다. 또 2032님께서 넷이 실제로 모인 건 처음인데 연기 어땠어요?라고 했는데. 그러네. 서로 연기를 오늘 이제 또 처음 근데 저는 주찬이랑 성인이 형의 연기는 그렇게 이질감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매번 같이 하는 지범 씨의 연기는 이질감이 크네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렇게 될 때도 됐는데.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야 너 뭐라 그랬어. 그게 또 그 귀여운 맛이 있죠. 아, 네. 적응이 될 법도 한데 이제 네. 아직도 적응 중인. 네.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뾰로롱즈는? 저희는 뭐 괜찮은데 텐션들을 네. 딱 올렸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제 지범 씨 대사가 나오면 힘이 쭉 빠져요. 또 다른 셋째 누나이기 때문에 네. 다른 캐릭터를 소심하신 분이. 네, 그렇죠. 캐릭터 고치기셨구나. 네. 좋네요. 네, 다음 사연 갈게요. 네, 이보라님께서 아 저거 너무 공감. 누나가 말하는 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팟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말하면 맞는 거야 알겠어? 했던 기억이 나요. 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보내주신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무섭네요. 공감하신 실화를 네. 바탕으로. 네. 7966님, 저는 남동생이 셋인데 스키장 갔을 때 저 혼자 여자여서 빨리 지나쳤거든요. 지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자인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다들 저보고 무슨 천인삼종 경기 나가냐고 하더라고요. 남동생 셋으로 길러진 체력. 아 이거 인정합니다. 장점이 인정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동생들 또 놀아주고 네.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체력이 엄청 좋으시니까. 인정합니다. 자, 이효준님, 우리 언니들도 연년생이라 눈만 뜨면 싸워서 중간에서 말리느라 힘들고 그러다 불똥 튀고 막내 살려. 아, 그쵸. 불똥 튀기는 게 제일 무서워. 막내가 제일 네. 진짜 눈치 보일 거예요. 그쵸. 네. 새우가 제일 힘듭니다. 아 가운데. 네. 지범 씨 가운데인가요? 저는 항상 새우였죠. 아, 새우등 터진다고? 네네, 새우등. 아, 네. 시몬키였죠, 시몬키. 저희 뭐, 네, 작은 새우. 네. 그러니까 뭐 둘째 서러움이 항상 있더라고요, 둘이. 있죠. 첫째 서러움도 있는 만큼 둘째 서러움도 있습니다. 다들 있겠죠. 그렇죠. 최혜윤님께서 외동인 저는 형제 자매 있는 가족 부러워해. 그냥 이대로 살게요. 사연만 들었는데 기빨려요. 아, 그렇죠. 부러워했는데. 모든 장단이 있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죠. 네. 네, 너무 부러운 것만 보지 마시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내 차 안에 피톤케어 상쾌하게 시작. 냄새 잡자 냄새 잡자 피톤케어. 향기 잡자 향기 잡자 피톤케어. 상쾌함을 잡았다 즐겁게 운전하자. 냄새 잡자 냄새 잡자 피톤케어. 향기 잡자 향기 잡자 피톤케어. 내 차 안에 차량용 방향제 피톤케어. 꿈과 상상을 일상으로 바꿔주는 플랫폼이 있다면서. 구루구루 구루미 직장인도 구루미 구루구루 구루미 학생들도 구루미 꿈과 상상을 일상으로 만드는 구름이 구루구루구름이 구루구루구름이 대한민국 온택트 화상 플랫폼 꿈과 상상 일상으로 구름이.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해외 이사가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이재훈입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금성 침대에 안착했어요.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금성 침대에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우리 서울 패쇼 갈까? 2023 서울 패쇼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사료, 정보가 소개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같이 가자. 검색창에 서울 패쇼 미래전략. 알람 왜 맞춰 두셨어요? 저 미국 주식해요. 이제 알람은 끄고 NH투자증권을 켜세요. NH투자증권에서는 24시간 내내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하니까. 24시간 내내? 네, 24시간 내내요. 미국 주식 거래는 NH투자증권.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상품 아님, 원금 손실의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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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육성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재가 사랑하는 키스더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 10시엔 뭐다? 비케라. KBS 쿨 FM 비투비의 키스더라디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장준씨 어떻게 보내면 되죠? 네, 소소한 사연들을 다양한 미션과 함께 보내주세요. 비염 때문에 훌쩍이면서 읽어주세요. 박장대소 하면서 읽어주세요. 등등 어떤 사연이든 맛깔나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YK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 별다방 시그니처 초코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끝곡도 아니지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부 끝곡 Y가 소개해주세요. 네, 완전 명곡이죠. 인피니트의 내과 하자입니다. 2부에서 만나요. 따라둥 따라둥 따라둥. 안녕하세요, DJ 이현우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좋아하는 음료를 한 잔 가득히 따르시고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소파나 의자에 몸을 기대신 후에 살며시 라디오 볼륨을 높여보시죠. 매일 아침 9시 당신의 뮤직 테라피스트 이현우의 음악 앨범. 고요한 새벽, 차갑던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공기의 내음이 제법 촉촉하게 다가오는 순간, 코끝에 전해지는 봄의 기운이 어느덧 나의 귓가에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봄밤의 라디오, 매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설레는 밤 이윤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1시에는 B2B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도전 골든 차일드, 오늘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요. 골든 차일드 Y 장준, 지범, 조찬입니다. 네 분 앞으로 온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Yes. 자, 1255님 입을 아 한 채로 읽어주세요. 와, 네. 좋았는데 오늘 이제 후보가 네 분입니다. 어, 그렇네요. 제가 나이 순서대로 갈까요? 아, 뭐, 네. 하셔도 돼요. 네. 네네. 최근에 치과 갔다 오셨어요? 아, 치과요? 치과를 아직 안 가긴 했는데. 그럼 아, 네, 살짝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범 씨. 어, 치과 가서 신경 치료하고 왔어요. 마치 그원에 30분 동안 아 하고 있어야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늘까지 3번 완료했고 앞으로 한 2번만 더 치료하면 될 것 같아요. 골차들도 치아 관리 잘 하세요. 네. 지범 씨의 두 가지 목소리가 요거랑 하나고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랑 범순이. 네, 범순이. 오늘 다 썼습니다. 네. 오늘 다 썼네요. 네. 오늘 그러면은 정모품이거든요. 짱범죄는 다 끝났네요. 다 끝났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짱범죄의 캐릭터는 이미 오늘. 아, 그렇네. 끝이 났네요. 자, 다음은 정효민님입니다. 신세계를 맛본 아이처럼 읽어주세요. 오, 신세계. 신세계를 눈이 맞고.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겠네요. 장준현 반짝반짝하네요. 네. 와. 저 2021년 아 뭐야. 네. 와, 저 21년 인생 처음으로 PC방 가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첫 게임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오늘 분들 즐거우신 게 있나요? 여러분 혹시 즐겨하는 게임 있나요? 총 게임. 아, 총 게임 재밌죠. 아, 총 게임 저는 저도 학생 때 총 게임을 딱 했을 때 너무 신세계였습니다. 저도 그 갑작스러운 네. 공격. 네네. 네. 아, 네. 갑작 어때? 네. 갑작 공격. 갑작스러운 어릴 때 공격. 네. 공격. 재밌죠. 좋아하시는 게임 여러분 뭐 있나요? 다른 것도? 네. 축구 게임 좋아합니다. 네. 저도 네, 축구 게임. 요즘에 축구 네. 게임. 저 라이어 게임 좋아합니다. 아, 라이어 게임 재밌죠. 라이어 게임 재밌죠. 아, 네, 라이어 게임 재밌어요. PC방 말고. 네, 네, 네. 아, 라이어 게임 재밌죠. 제가 최근에 딱 이렇게 네 명 있네요. 맞네요. 네, 요 네 명에다가 승민 군까지 있었는데 네. 라이어 게임 했다가 네, 라이어 게임 했다가 아침 9시까지 했습니다. 아침까지 했어요. 라이어 게임. 8시인가 9시인가. 네. 그때 몇 시간 한 거예요? 4시간이에요. 저희 6시간, 7시간 했어요. 6, 7시간 동안 라이어 게임. 코피를 흘리면서. 코피를 흘리면서. 라이어 게임을. 여러분, 라이어 게임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네, 무섭습니다. 네, 네. 절대로 시험 기간에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다음은 7966님. 선물 박스 뜯어보기 직전의 사람처럼. 오. 누가 해볼까요? 제가 할까요?
자, 형이 아, 제가요? 네. 해봤습니다. 우와! 립 보너스 들었는데요. 얼마 들었지? 너무나 설레네요. 보너스로 뭘 하면 좋을까요? 네 번에 깜짝 보너스가 생겼나요? 뭐 하실 거예요? 이거 주찬 씨 신났을 때 텐션이에요. 그쵸. 네. 제 유일한 신났을 때 텐션. 신났을 네. 때 목소리. 네. 이거 항상 있고요. 그쵸. 맞아요. 설레는 느낌. 그쵸. 자, 보너스가 들어오면. 아, 완전 좋죠. 아, 너무 좋죠. 보너스가 들어오면 저는 뭐 할까요? 캠핑 가겠죠 뭐. 아, 캠핑으로 보너스를 치진 않아요. 캠핑 가서 맛있는 거 먹겠죠. 맛있는 거 먹으러. 네. 맛있는 거 사 먹겠네요 저는. 보너스가 근데 액수가 꽤 크다. 꽤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 여행 갈 것 같아요. 아, 여행 좋죠. 여행. 전 부모님을 좋다. 좀 드릴 것 같아요. 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부모님을 좀 드리고 나머지 돈으로 캠핑 가는 거죠. 겸사겸사. 겸사겸사. 저는 또 이제 뭐 여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네, 그때 좀 고급진 걸로 살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옷 같은 것도? 아, 네. 힙하게? 네, 좀 힙하게. 네. 저는 네. 하, 근데 저도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요. 아, 네, 뭐 최고죠. 네, 가족분들이나 뭐 지인분들이랑 해서 맛있는 거, 네, 비싼 걸로다가. 먹는 게 남는 거. 그죠. 오마카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죠. 좋죠. 자, 다음 하영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자, 성현 씨만 남았죠? 네. 저는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서 잠 좀 자다가 다른 직원들 오기 전에 일어나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왜 이렇게 일찍 오냐고 타박하셨어요. 지각보단 일찍 와서 자는 게 낫지 않나요? 성민이 형이 아련할 때 하는 꼭 포먼트. 예, 전 신나는 거 하면은 이제 이 사연이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억울한데? 아, 진짜 와, 억울하죠.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찍 오는 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만한? 제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랬거든요. 네. 저도요. 6시쯤에 등교해가지고 먼저 교실 문 연 다음에 네. 거기 사물함 머리에 놓고 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오시면은 애들이 깨워요. 그쵸. 뭐라 하시진 않았는데 지각을 안 해가지고.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일찍 오는 걸로 뭐라 할 거면 그러니까요. 야근도 시키지 말아야죠. 아, 그쵸, 정확합니다. 그렇죠. 야근은 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 지켜줘야지. 그러게. 지각 안 한다고 일찍 와서 지금 이러는데. 진짜 억울하다 이거. 너무하다. 팀장님 이런. 일찍 와서 뭐 하는 거 아니야? 팀장님의 비밀 시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니까요. 혹시 와가지고 게임을 원래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즐겨야 하는데. 네, 탕비실에서 몸치고 그래야 되는데. 커피믹스 같은 거. 오늘은 세 개. 오늘은 좀 더 과감해져 볼까? 다섯 개 이러면서. 비품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게요. 네. 자, 하영 씨 뭐 너무 억울하신 건 이해합니다만. 아, 진짜 이해합니다. 팀장님이 좀 독특하신 분인 걸로.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네. 넘어가시기를. 네. 자, 마지막 하선윤 님입니다. 반말 모드로 읽어 주세요. 제일 막내가 읽으세요. 그래. 네, 알겠어. 내가 읽을게. 막형 성윤이가 마지막인데 그동안 공생했고 군생활 잘 안 하고 덕담 한 마디. 세 명의 동생들이 시원하게 야자 타임으로 해. 골차극상 그렇게 재밌더라고. 아. 자, 그러면은 장준 씨부터 해 볼까요? 네. 네. 야. 말할 때 눈 봐야지, 인마. 그래. 성윤이. 잘 갔다 오고. 이제 딱 한 그래, 일주일 남았구나. 그래, 일주일 동안 잘 마음 잘 추스리고 너 없는 동안에도 내가 밑에 동생들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와라. 충성? 입이 꼭 이렇게 돼야 돼? 충성? 턱이 튀어나오네요. 네, 충성. 턱이 튀어나오네요. 자, 다음 지범 씨. 그래 성윤이. 이제 또 군대 가면은 또 훈련생? 훈련생. 훈련병부터 또 열심히 할 텐데 한 달간은 또 빡세게 한번 해보고 또 뒤에 점점 풀릴 거니까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힘내. 힘내. 아니, 어색하네요 이거. 자, 마지막. 그래 장준아, 왜 너가 나를 보니? 아, 그래. 미안합니다. 미안해. 그래 성윤아. 잘 갔다 오고 건강하게 잘 갔다 오렴. 뭐 하니? 날 봐. 그래 잘 갔다 오고 건강하거라.
잘 갔다 와. 왜요? 보라매요. 무섭네요, 보니까. 저는 좀 무섭네요. 아. 더 해탈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문서 양식 예스폼, 문서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순댓국, 별장국, 수육국밥. 큰맘에서 한 그릇 큰맘 먹어. 전국국밥 큰맘에서 모두 모아. 든든하게 큰맘 먹자. 문순이 강추하는 국밥 근본. 큰맘 할매 순댓국에서 한 그릇 하자. 큰맘 할매 순댓국. 신메뉴 양선지 해장국 출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You and me. 여러분은 지금 골든차일드가 사랑하는 키스터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 10시 비키라와 함께 리플레이. B2B의 키스터 라디오 도전 골든차일드, 골든차일드 Y 장준 지범 주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Yes. 이번 사연은 장준 씨가 소개해 주세요.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자취생인데요, 저에겐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강 나들이. 얼마 전 친구들이랑 한강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챙겨야 할게 많더라고요. 야, 우리 드디어 내일 한강 가는 거야. 아, 신난다. 아, 내가 상하패드 들고 갈 테니까 누가 보조배터리 좀 가져와라. 어, 보조배터리? 어, 나 있어. 내가 들고 갈게. 근데 우리 한강 어디 갈 거야? 여의도? 반포? 뚝섬? 우와, 야, 한강이 그렇게 많아? 다 가보면 안 돼? 응, 안 돼. 힘들어 죽어. 하나만 골라. 여의도가 가까우니까 여의도로 가자. 내가 돗자리 들고 갈게. 나 얼마 전에 와인 받은 거 있는데 이거 가져갈까? 뭘 물어 물어. 그 무조건 가져와야지. 야, 나 카메라 들고 갈게. 우리 사진 많이 찍자. 당연하지. 그럼 내일 여의도에서 봐. 오케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강, 실제로 가보니까 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켜주시고 계신 분, 발사우사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전단지 좀 받아갔어요. 오늘 시키면 한 마리 공짜예요. 엄마, 나 솜사탕 사줘. 솜사탕. 우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정신없어. 장준아. 어, 어, 야, 또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어. 자리 없어서 애들 저 밑까지 내려갔대. 우리 빨리 가자. 아, 그 정도라고? 대박. 야, 원래 이런 거야? 날씨가 좋으니까 다들 나왔나 봐. 애들한테 얼른 가자.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한강 나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스펙타클했습니다. 야, 여기 뭐야? 쓰레기통 옆이야? 이것도 겨우 구했거든. 다들 매의 눈으로 잘 살펴봐 주변에. 어? 자리 나는 대로 바로 옮기자. 아! 벌레 있어! 야, 한강인데 벌레가 당연히 있지. 그냥 툭 쳐. 와, 여기 완전 개판이네. 어, 산책 시키기 좋잖아. 우리 치킨 시킬까? 야, 나 아까 전단지 받은 거 있어. 여기 두 마리 2만 원이래. 그럼 주찬이가 치킨 시켜서 받아오고 장준이는 매점 가서 뭐 좀 사오자. 매점? 아, 나 한강나가 먹고 싶어. 그래, 아, 그래. 줄 엄청 길더라. 얼른 가자. 줄? 야, 매점에 줄이 있어? 엄청 길어. 어, 맥주도 사올까? 맥주 무조건 사오고 컵이랑 휴지랑 과자 같은 것도 좀 사와. 오케이. 매점에서 저희가 있던 자리까진 걸어서 20분 정도? 라면까지 샀더니 양팔에 짐이, 아휴, 장난 없더라고요. 여기까진 한강 별론데 싶었지만 그 이후론 천국이었습니다. 야, 일단 라면부터 먹자. 야, 야야야,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아, 그 자자, 다들 한 잔해. 짠! 왜 이렇게 맛있어? 짠, 치킨 왔다. 야, 아저씨가 배달고 자면 말해줘서 한참 기다렸어. 고생했네. 얼른 라면 먹어. 진짜 맛있어. 야, 얘들아,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기분 좋은 햇살, 이따금씩 솔솔 불어오는 바람,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이야기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고 즐거웠던 한강이었어요. 또 가보.
보고 싶다. 네, 인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현타오네요. 솜사탕에서 갑자기 1인 3역을 아니 1인 3역을 하는데 연속으로 한 줄마다 역할이 바뀌니까 엄청났습니다.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자, 네 분은 친구들이랑 한강 다녀온 적 있나요? 그쵸. 있긴 있죠. 네네네네. 최근에 갔던 게 언제예요? 가장 최근. 저는 이렇게 놀러 갔던 것보다 그냥 친구랑 산책하러 그냥 밤에 이제 야경 같은 걸 보러 제 찐친과 함께 이제 저 겨울에 갔다 왔는데 올해였어요. 저번 달이었던 것 같은데 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갔다 왔습니다. 밤에 또 산책하기가 정말 좋죠. 너무 좋아요. 그쵸. 네. 저는 안 간 지가 그래도 한 2년 된 것 같은데. 2년 전. 네, 2년 전. 근데 멤버들이랑 이렇게 뭐 운동하러 가거나 축구하러 가고 탱탱볼로 이제 자주 갔었죠. 네. 네. 저희가 또 한강이 숙소가 한강이랑 입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맞아요. 예, 네, 예전에는 저희 한번 그 자양동에서 네. 상암까지 그 서울시 자전거로 네. 따로 타고 온 적도 있고요. 많이 오늘 이렇게 신비죠. 네, 타고 온 적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라이딩. 네. 그죠. 네. 진짜 많이 타셨나봐요. 진짜 많이 네. 많이 탔어요. 여의도까지도 온 적이 있어요. 딱 세 번 탔네요. 상암에서 여의도까지 칼국수 먹으러 온 적도 있고 자전거 타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섯 명이 한강을 가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네네네. 자, 여러분 몇 시에 만날 거예요? 근데 딱 노을 지기 직전이 좋아요. 한 3시 3-4시 자리 잡고 그쵸. 좀 뭔가 시키고 먹을 때쯤 이제 해가 질 때쯤 좋아요. 3-4시 네. 여름이면은 뭐 5시 정도도 괜찮아요. 그쵸. 해가 좀 길면 그쵸. 어디? 어느 부지? 저희는 망원이 좀 가깝잖아요. 망원? 망원 쪽? 망원 좋죠. 여의도는 사람이 너무 많긴 해요. 아니 제가 혼자니까 제가 글로 갈게요. 좋아. 여러분 4명이 오는 것보다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오케이, 망원에서 3-4시에 뭐 들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 저는 뭐 캐치볼을 할 만한 공 하나? 공 필요해요. 공 필요해요. 공 필요해요 그거. 저는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필요하죠. 이게 뭐 사람이 많으면은 좀 켜놔도 괜찮나요? 많을 때? 그게 좀 그게 있어요. 데시벨 네. 측정. 데시벨. 그 넘지 않으면 괜찮. 약간 옆 사람한테 피해 안 갈 정도로만 네. 잔잔하게. 잔잔하게. 네. 이게 돗자리마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보이지 않는 벽이. 그렇죠. 아, 선 넘지 않는 정도로. 그렇죠. 네. 장주 씨는? 저는 뭐가 좋을까요? 전 짝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네. 술을 담당하겠다. 주전 씨. 돗자리 가져가야죠. 돗자리 없이 뭐 잔디밭에서 먹을 수 있긴 한데. 그렇죠. 찌찌가무시 걸려. 돗자리 거기 편의점에서 사도 되지 않아요? 5,000원이 진짜 조그마한 건데 네. 그 다 앉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두 개 사면 되죠. 그렇죠. 두 개 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그 큰형이니까 네. 그날 있을 뭐 먹을 거. 뭐 그 후에 뭐 어떻게 2차 3차 뭐가 됐든 예스! 결제는 제가 하겠어. 예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인가요? 오늘이네요. 다 같이 가시죠. 뭐 나쁘지 않아요. 다 같이 가시죠. 단체로 오픈 스튜디오. 자, 하고 싶은 거는 오늘 뭐 지금 대충 얘기한 게 다 나온 것 같고. 네네네. 음식을 뭘 먹어야 좋을까요? 치킨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치킨. 나들이엔 치킨. 라면. 네. 저는 뽀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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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라면. 한강라면. 한강라면도 좋고 뽀글이는 이제 원래 이제 그 봉지 안에서.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맛있고. 아 그렇네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너무 맛있죠.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사실 맛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성취자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최소희님,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우당탕탕 도전 골차네요. 아, 진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긴 하네요. 다들 중간중간 약간 정신을 놓고 그게 안 되면 네. 좀 힘들어요. 텀이 약간씩 뜨는 게 네. 재밌네요. 그리고 김희애님께서 한강 피크닉 지방 도토리로선 너무 재밌어 보여요. 정신 없어도 부러워.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 사연을 읽을 때 좀 이제 지방 쪽으로 그냥 사투리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네요. 두 명이나 있는데. 아 그렇네. 네. 자, 네 그리고 혜선님께서 한강 공원 중에 여의도 물빛 광장이 재밌어요. 여름에는 바지 걷고 물놀이 대용으로 놀기 좋아요. 공연도 해서 볼거리도 있고 배달도 다 되고요. 맞아요. 아 여기 여기 죽입니다. 좋죠. 사람 진짜 많아요. 분수 나오는 곳인가요? 네, 맞아요. 분수도 있고 진짜 바지 걷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여름이면 애기들 막 젖으면서 놀고 있는 뭔가 그런 느낌. 물총 싸움하고 좋아요. 네. 김윤하님께서 골차 멤버라면
일단 한강은 필수잖아요. 근데 한강 달리기, 자전거 얘기만 듣고 피크닉 얘기는 못 들어본 듯. 멤버들이랑 한강 피크닉 간 적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피크닉? 피크닉? 그냥 네. 피크닉의 느낌은 아니었죠. 자전거 타다 지치면 앉아서 거기서 네, 그냥 뭐 네. 거기서 네. 뭐 편의점에서 뭐 라면 하나 먹던가. 돌수제비 몇 번 던지다가 네. 물수제비군요. 돌수제비 맛있겠네요. 돌수제비 몇 번 던지다가 네. 돌수제비 아 있네요. 저희 한번 저희가 자주 가던 그 공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해서 없어졌는데 거기서 저희가 피크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디지? 그 돌 이렇게 네, 네. 돌이랑 물이랑 네, 네. 연결돼 있는. 그렇죠 그렇죠. 살짝 경사로. 네. 네. 한강에. 네. 라라라라라. 유남생. 남생. 항구 같은 느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멤버들만 아는. 네. 약간 아지트 느낌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아지트라기엔 모두의 아지트.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전 골든 차일드 승자를 가려봐야겠죠. 사연을 가장 잘 소화해준 팀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 Y와 주찬 팀, 2번 장준과 지범 팀입니다. 문자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투표하기 전에 어필 타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YC 팀부터. 네, 오늘 또 마지막 이건데요. 마지막 이건데요? 마지막으로 사연을 또 재미나게 읽어봤는데 네. 오늘만큼은 조금 제가 혼신을 좀 쏟았다고 해야 되나 진중하게 읽어봤습니다. 하나도 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네. 네. 주찬 씨도 뭐 덧붙이시겠어요? 저는 뭐 성윤이 형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좀 기분 좋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벌칙 말고 벌칙을 보는 입장으로서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을 꼭 합니다. 네, 자. 네. 저희도 이제 뭐 좀 이제 최후의 반론을 해줘. 네. 네, 뭐 이제 성윤 형이 떠나기 전에 네. 여러분들한테 또 재미난 그 벌칙 영상을 그쵸? 네, 또 남기고 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 네네네네. 자, 네. 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성윤 형 아니겠습니까? 예. 네, 뭐 오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같이 출연하면 돼요. 뭐 스마트하게 플레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네. 네. 아 참고로 벌칙에는요 서로 뽀뽀해주기. 오 마이 갓. 그리고 온갖 챌린지 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아니다 진짜. 참고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와. 1번이 뾰로롱지고요. 2번이 짱범즈입니다. 2번입니다. 네. 2번입니다. 1번. 투표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후디의 한강.
후디의 한강 듣고 왔습니다. KBS 쿨 FM B2B의 키스더 라디오 도전 골든 차일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투표 네. 결과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이 우리 Y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저희가 비키라 공식 계정으로 Y에게 하고 싶은 말 추억들을 받아봤거든요. 네,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좋습니다. 성현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4856님께서 오픈마이크부터 지금의 도전 골든차일드까지 1년 동안 비키라에서 성윤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골든차일드 컴백, 성윤이 생일, 뮤지컬 출연 등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다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서 보낸 사계절의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요. 오픈 스튜디오에서 모두 같이 웃고 떠들던 시간들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해주셨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오픈마이크부터 비키라와 함께한 게 거의 한 이제 500일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이라서 참 저도 많이 아쉽고 그러네요. 네. 정말 이게 또 최장수 게스트 분 중 한 분이셨는데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근데 추억은 저희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료 화면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도 여기로 올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국권이 지키고 있어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네. 건강하게만. 네, 네. 건강하게만 네. 다녀오시는 걸로. 자, 맞습니다. 장주 씨. 네, 그리고 한스토리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준 와줌마 많이 그리울 거예요. 골드니스 많이 그리워하지 마. 사랑해 토닥토닥. 와줌마 캐릭터. 네. 아, 죄송해요. 골드니스 많이 그리워하지 마. 어? 어? 너무 그리워하지 말라고. 마 사랑해. 아, 많이 그리워하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워하지 마. 아, 그리워하지 마 이거죠. 네, 마 이게 아니고. 아, 그렇죠. 마 사랑해. 약간 이거 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아니 왜 띄어쓰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애매하네요. 그리워하지? 많이 그리워하지? 마 사랑해. 토닥토닥. 두 가지 의미를 담은 걸로.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 의미. 네. 자, 우리 그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린피님께서 윤희 오빠에게 잘 다녀와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있을게요. 아, 그리고 될지도 곧 돌아올 거고 잠깐이지만 장준이가 제일 큰 형이 되잖아요. 혹시 장준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요? 9월 달까지만 좀 잘 한다면 전적으로 뭐 부담감 너무 가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적으로. 말씀을 네. 또 전해주고 싶네요. 그쵸. 아, 장준 씨가 이제 큰 형이 되는. 그러게 말입니다요. 야. 그러게 말입니다. 야. 저희 팀도 이제 한 명씩 입대할 때마다 리더가 계속 바뀌었었거든요. 돌림판 하셨잖아요. 돌림판 돌리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때 기억이 나면서. 아, 좋네요. 자, 다음 리시공상님 거 주찬씨. 네, 처음 도전 골든차일드에 출연했던 날 엄청나게 긴장한 채로 방송에 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너무나도 뭐야? 없이 오늘 좀 이상해요. 네. 온데간데 없이 왜 반말을 하세요? 너무나도 여유로운 표정과 목소리로 사연자에게 빙의가 되어서 매주 맛깔나게 연기해준 성윤 오빠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마지막으로 벌칙 와 이건 좀 아니다. 마지막으로 벌칙하고 가자. 크크 사랑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건강히 잘 다녀오기라고 하셨습니다. 잘 보내줘야지. 제발요. 제발. 약간 성공의 그 기쁨을 남겨주고 가고 싶은 거죠, 주찬 씨네. 너무요. 그렇죠. 네, 팀이라서가 아니고. 아 저는요. 예. 네, 그렇게 네.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뭐 성인 형만이라도. 저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그러면은 우리 짱범지가 벌칙하면은 주찬 씨는 해도 상관없는 거죠. 같이 출연하겠습니다. 아, 출연하죠. 자, 과연 YC와의 추억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이보라 씨가 이번 짱범즈 오늘 주찬 씨 제문자 너무 더듬으셨어요. 오늘 마지막에 성윤 씨와 벌칙 영상 잘 남겨주시고 성윤 씨는 건강히 잘 가고요. 오늘도 골차가 비키라 찢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532님께서 1번 성윤아 488일 동안 비키라 너무 수고했고 재밌었어. 그래서 나 마지막 투표는 성윤이 팀 뽑는다. 역시. 그리고 나 비키라 오픈 스튜디오 올 출석했다 오요. 누구세요? 오삼이. 예스. 오삼이님. 멋쟁이 멋쟁이. 땡큐. 얼마나 또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죠. 성윤아 사랑해라고 또. 사랑해.
아, 감동적이네. 올 출소 이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오, 추울 때도. 월요일에 비가 엄청 많이 온 날도 있었고. 맞아. 눈 내리거나 아니면 엄청 추운 날도 있었고.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뾰로롱즈 대 짱범즈. 과연 어느 팀이 승리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로 전 절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의 승리팀은요. 1번 뾰로롱즈 233표, 2번 짱범즈 388표로 짱범즈 승리입니다. 네, 우리 조금 너무하네요. 팬분들은 성윤이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으셨던 그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잘 뽑아야 됩니다. 아, 유투표함에서 그렇죠, 그렇죠. 벌칙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뾰로롱즈가 뽑기함에서 어떤 벌칙을 뽑느냐가 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챌린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 저 안 뽑을까요? 뽑아요. 서로에게 뽀뽀해 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남디가 남디가 한번 영광의 네, 마지막 아, 그쵸 그쵸. 감히 이 영광의 기회를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의 대들뽀. 아유, 그러면 저를 좋겠다. 원망하지 않으시길. 아, 당연하죠. 제발 뽀뽀. 그 어떤 벌칙이냐에 따라서 원망의 크기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제가 아예 뽑혔어, 뽑았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시죠. 아. 뽀뽀. 자, 네오니즘님. 담다디 노래 한 명은 안아줄게, 한 명은 리플레이 안무하면서 서로에게 뽀뽀해주게. 서로에게 뽀뽀해주기 없잖아요. 서로에게 뽀뽀해주기 없잖아. 뽀뽀해주기 없어. 아니 안무하면서 이렇게. 완전 상상이 안 가서. 네, 뽀뽀해주기는 없었고요. 네. 자, 담다디 노래 안아줄게 리플레이 안무하는 겁니다. 좀 신박한 네. 벌칙이에요. 재밌네. 자, 아, 마지막 이렇게 또 즐거운 벌칙으로. 네네네. 이 정도면 원망 안 하시죠? 아, 네, 좋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깔끔하죠. 네, 너무 깔끔합니다.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아, 너무 좋죠. 아, 이거 짱범즈 벌칙을 한번. 아, 짱범즈 벌칙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인데 또 같이 해야 좋잖아요. 또 성균형을 위해서 영상 두 개. 왜 싫어? 저는 좋은데요. 오, 자, 예. 짱범죄 벌칙. 어, 성윤이 형에게 또 즐거운 또 구경거리를. 그죠. 자, 원망하는 눈빛. 제발. 리베라 칠러브님께서 I don't think that 챌린지 하면서 서로에게 뽀뽀해주기. 아름 쪽빵빵. 뭐예요? 아, 네.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돌아가면서 거? 뽀뽀해주면 됩니다. 아, 그쵸 그쵸. 네. 자, 뭐 아드님 그 챌린지 이거는 우리 짱범즈 분들이 네. 그쵸. 만약에 넓은 마음으로 해주신다면 좋은 거고 위문 공연으로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쵸 그쵸. 아, 예. 네. 해야죠. 방송의 재미로 여기 한번 뽑아본 거고요. 그래요. 자, 우리 벌칙 영상 오늘도 재밌게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네. 방송 후에 키스 더 라디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흠.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와장찬범 네 사람이 모인 기념으로 특별한 라이브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자, 선곡자 지범 씨. 네, 신해철 님의 그대에게. 를 또 선곡해봤습니다. 오, 네, 오늘 또 성윤 형이 성윤 형한테 또 바치는 노래죠. 그대에게. 아, 응원을 또 해주시네요. 응원해주고 항상 응원하는 그 노래이기 때문에 네. 또 골든차일드의 좀 에너지 텐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선곡인데요. 네.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주시고요. 아, 오랜만이다. 오, 진짜 두 분은 오랜만이시겠어요. 네, 이제 그 원샷 초대석에서 라이브한 거 제외하면은. 옛날 오픈마이크 때 느낌도 좀 살짝 날 것 같고요.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 와장창범이 부르는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비키라에서. 자, 그렇네.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첫 번째네요. 네네. 최초. 준비되셨나요? 에이! 얍! 네? Are you ready? 자, 모니터 잘 체크하시고요. 아래에서. 네? 자, 골든차일드 Y 장준, 지범, 주찬이 부릅니다. 그대에게! 앞날을 그대에게 응원합니다. Let's go! 3, 2, 1, let's go!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으쌰 으쌰.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으쌰 으쌰.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Let's go, don't give up. 포기할 수 없어요. 조금만 Let's go.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렛츠고 지원시원 바톤 타기. 아 1절까지 네네네. 아, 시간이 없었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바톤 타기 아깝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민망하네요. 아, 아니 아, 또 올라오고 있어. 아, 흥이 한번 빡 올랐는데 네, 아, 한 번 더 해달래요. 아 이게 그 어 1절로 이게 아, 노래방으로 있었군요. 가다 보니까 아~ 그럼 2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 봐요. 아니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오픈 마이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항상 와서 미리 리허설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희 비키라 말고 이전에 노래방 아~ 코너를 뭐 쓰셨던 아~ 팀에서 아~ 1절을 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대로 끝나면은 또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흥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끝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12시까지 하자. 자, 다른 노래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 1절 그거 지워 주시고요. 인기 차트 14위 곡. 몰라요. 혹시 다른 곡 관심 있으시면 떠오르는 노래 있으시면은 뭐 하실래요? 자, 우리 빨리 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노래방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10초 안에 안 나오면 바로 그거 한 개도 다시 해야 돼요. 자, 눈에 들어오는 거 있나요? 다음 페이지? 뭐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싸싸.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오케이 다 뭐 있어? 없어요? 아, 그냥 무한계도 갈까요? 가시죠 무한계도 가죠. 네. 자, 오케이 다시 전체 차렷 열중쇼 차렷 쇼. 네. 여러분들 렛츠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비키라 가족의 마음속에 도전 골든 차일드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무한 궤도를 돌 때까지. 자, 오 깜짝이야. 응원합니다. 야! 와! 세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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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숨 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너무 아쉬웠어.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다 소복부터 해.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Let go! 포기할 수 내 먹힌 법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자, 지금 시부터 바로 타게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오픈마이크를 지켜가요. 오픈마이크를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아닙니다. 우리 더 달려봐야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더 눈만 주신 분들, 함성 소리! Yeah, let's go! Thank you. 끝났어. 좀비 독백.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댈 성형 사랑해. 여기 모르는데요. 네네. 여러분들 건강히 다녀오라고 성인이 형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땡큐. 네, 아, 역대급 라이브였습니다. 뭐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와장찬범의 라이브로 그대에게 듣고 왔습니다. 예. 아, 최고의 라이브를 들려주신 Y 장준 지범 주찬 씨에게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개그 코너 보고 온 것 같아요. 1절에서 끊긴 것도 너무 웃기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절부터 시작하는데. 네. 아, 옆에 스캣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박자 잡기 너무 힘들었어. 아, 너무 힘들어요. 애드립이 일절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또 실시간 사연들 한 분씩 소개해볼게요. 예진님께서 끝까지 골망진창이야 크크크크크 해주셨습니다. 아, 역대급 골망진창이었던.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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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서영님께서 노래방에서 넷이 신나게 도는 것 같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 뭐야, 왜 내려가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강은주님께서 하, 나 사실 감동받았는데 눈물 쏙 들어감 크크크크크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시니까. 네. 네. 울면서 보내기 좀 아쉽잖아요. 박수진님, 이게 바로 골차 회식 아니면 비키라 회식인가요? 크크크크 하셨어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비키라 회식이 골차가 오면 골차 회식처럼 됩니다. 골차화가 돼요. 그죠. 네. 이분들 너무 그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자, 와장찬범 오늘 어땠나요? 저는 마지막에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네. 저는 진짜 이렇게 넷이서 모이니까 또 다른 시너지를 내고 두 배로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또 재밌게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다짐도 들려주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와장찬범이 다 모인 건 또 처음인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엄청난 텐션으로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월요일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주찬 씨. 네. 정말 이게 기가 많이 소미가 되네요. 이 두 명과 있을 때와 네 명이 있을 때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Y. 네. 오픈마이크부터 도전골차까지 비키라와 다양한 추억들을 함께 했었죠. 그쵸. 그동안 어땠는지 소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아까 노래를 딱 불러보니까 아, 그치, 그 오픈마이크 때 이랬지. 텐션이 이제 올라가는데 아쉽게 끝나는 약간 그 마음이 또 이제 또 드네요. 그때도 있었고 뭐 이 도전 골든차일드 하면서도 너무너무 재밌는 저의 연기력에 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진행을 또 사연 또 읽어봤고 사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슬픈 느낌보다는 좀 뭔가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를 또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비키라를 애정하는 마음을 안고 저는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람디께서 또 저한테 선물도 주셨거든요. 네, 조심히 갔다 오라고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네,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키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여. 사랑 사랑 그러하여 사랑하느니라. 네, 그러면은 저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성윤 씨에게 줬던 선물 말고 오늘 또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오, 진짜요? 자, 이거는 우리 제작진 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눈물 관광 감동 100%. 뭐야? 제작진 분들이 직접 예 이렇게 박스 안에 선물을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대박이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군복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에게 군인에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물집 방지 패드 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푹신푹신한 이제 그 깔창 살려고 했는데 네, 이거 물집 방지 쿠션 테이프 이게 아무래도 요새 또 잘 나오긴 합니다만 그 군화를 신고 행군을 하다 보면은 발이 많이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나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무링. 고무링. 이것도 이제 배급을 받는데 보급을 받는데 이게 또 사제랑 다릅니다. 이게 또 이게 여러 개 있어야지 도움이 되는 친구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작진 분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와 눈물 날 것 같아. 또 이제 또 필름이라고 그러죠? 네, 이 필름 속에 성윤 씨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쫙 있습니다. 와 진짜 네, 대박이다.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비키라가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성윤 씨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이고.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꼭 필요한 물건이 무언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프면은 또 팬분들도 슬퍼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물집 잡히면 진짜 아프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 경험을 좀 빗대어 보니까.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로 성윤 씨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시죠?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진짜 진심으로 고맙고요.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이번 주에 하시는 솔로 활동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분들 통해서 종종 또 비키라의 소식 전해주시고 저한테는 뭐 따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 휴가 때나 언제나 그렇죠. 네, 나오시면은 제가 뭐 밥이든 술이든 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다른 멤버들 오늘 성윤 씨를 위해서 Y 씨를 위해서 또 여기 모인 의리 있는 와장찬범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네 분 보내드리면서 골든 차일드 Y의 판타지아 그리고 골든 차일드의 모든 날 들을게요. Y 안녕! 시간이 멈춘 건 아닐까 너란 파도가 맞다는 것 꿈에 펼쳐진 비행운을 따라 어릴 적 숲 나는 뛰고 있어 바다 넘어서 부는 바람에 네가 들려와 멀리 달려서 끝이 보이는 사막의 빈 꽃빛 더 가고 싶어 나 깨지 않는 꿈에 Here I am 넌 나의 fantasy 아 항상 가득 걸어봐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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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갖고 싶어 가자
돌아와 사라질까 두려워 내 안에 피어난 꽃 영원히 안고 싶어 해만 어둠이 와도 꽃잎이 떨어져도 과민 반응,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코박사. 재채기 물러거라, 건물하게 서거라. 코공간 잡으려간다. 코코코코코코 코박사. 시각적 기능 코공간,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코박사. 안국 건강. 안녕하세요, MG 새마을 금고 모델 인교진 소희연입니다. 지금까지의 MG에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어떤 금융이 될까요? 한마디로 무궁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MG 새마을금고. 안녕하세요, 올해의 커피 시상을 맡은 소유진입니다. 4천만 잔을 판매한 대세커피는요, 펄세스 스테비아 커피믹스. 단일 다른 믹스커피 먹고 싶을 때 단 걱정 없이 먹는 커피가 있대. 소유진이 추천합니다. 단 걱정 없는 펄세스 스테비아 커피 믹스. 학교 공부 성적 향상, 영수심화 수준별로 전학년 전 과목 모두 다 밀크티. 전체 교과서 밀크티. 참 고단했던 하루 끝 널 기다리고 있었어. 어느새 익숙해진 것 같은 우리, 너도 지금 같은 맘이면 오늘을 꿈꿔왔었다면 곁에 있어줄래.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키스더라디오.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농협 안심 녹용 스마트앤 튼튼에서 청소년 건강기능식품,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마스크팩과 시크리티 팩트, 하남동네 복국에서 밀키트 복요리 3종 세트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BTOB의 키스더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도전 골든 차일드 와장창범 네 분이 모두 모였고요. Y씨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인 만큼 정말 레전드를 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Y씨, 성윤씨 정말 몸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네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페펀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이민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